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말을 또 바라봅니다. 금요일이 오면은 항상 이렇게 앞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내일은 우리 food pantry가 있습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에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그 마음으로 그 결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도 내 참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삶의 이 세상의 존재함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친히 참여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획을 실천하자.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와우. Anyway,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5장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저께 묵상했던 벨릭스가 있었잖아요. 벨릭스가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감옥에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권세를 잡을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왜 유대인들에게 유익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Alright, you got it? 11절 봅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다. 오케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베스도에게 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Alright. 그래서 결국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보냄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에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는 나는 로마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내용에서는 왕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이 다음 장을 보면은 아그리빠라는 왕이 왔을 때 그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9장이 그대로 실천되는 것이죠. 로마서 19장에서 왕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에 대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랬고 이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그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로마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갈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칼빈주의에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칼빈주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노력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우리는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틀림없이 하나도 한 디테일도 틀림없이 실천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해 주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에 있는 모든 힘, 자기에 있는 모든 그 시민권, 그것까지 다 사용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시고 십자가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알면서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무슨 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여 모든 힘을 가지고 참여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선택을 해야지. 이것이 올바른 태도이지요. 그것이 아닙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참여해야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이런 계획은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몇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는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가 되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회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복종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묵상하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당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에게 아픔이 따른다고 해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숨겨져 있는 내가 그 주님의 모습의 발걸음을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된다고 해도 죽음까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천을 해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향기로운 열매를 마음껏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껏
참여하는 그 특권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중심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지,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살아 앞에 이 당연한 결심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참여하지 않을까요? 주님,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파악하여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렇게 노력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주님 앞에 즐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